인간의 중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나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옳은 방향인지를 살펴야 하고 주변도 살펴야 하며 심지어 나 자신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떤 것인지 감히 판단해야 하며 표현 중에도 끊임없이 질문과 답으로 스스로 논쟁을 하여 확신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기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면 결과물은 애매한 채로 남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평상시의 모습과 목표를 위한 모습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목표를 위한 모습, 즉 중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평상시의 모습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더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명해지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해져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찬사를 보내길 원한다면 그것은 유명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감이 부족하여 타인에게서 부족한 자신감을 충족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에서 그냥은 없습니다. 중심을 찾고 이해하려 한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모습에서 좋은 방향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겸이었습니다.